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현실 이슈를 담아낸 영화가 바로 오늘 개봉을 합니다. 그 안에서 가장 뜨거운 연기를 보여주신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영화 드림팰리스의 배우 김선영 씨, 이윤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5812님이 두 분 출연 소식 듣고 바로 무선 이어폰 꺼내고 준비하고 있다고.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영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영 씨, 윤지 씨 나온다 해서 얼른 왔대요. 아,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혜인님이 세 분 케미가 벌써 좋아 보인다고? 아이고. 네,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란실님이 선영님 오늘 완전 화사한 카멜레온 같다고, 너무너무 멋지다고. 네, 카멜레온? 저는 보자마자 언니, 언니 오늘 샤인 머스켓 같아. 상큼하다. 상큼하게. 네, 아유, 오늘 너무, 너무 멋지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구이사사님이 김선영 씨 작년에 시네타운 오셨을 때 이무생 씨랑 한 시간 얘기하고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아쉬워하셨는데 오늘도 마음껏 얘기하고 팡팡 터뜨려달라고. 네, 작년 1월에 고요의 바다로 찾아주셨는데요. 그게 벌써 1년이 됐대요. 1년이 넘었나 봐요. 그래, 고요의 바다로 왔었구나. 네. 저는 새자매로 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새자매 때도 오셨는데 문소리 선배님 오셨구나. 맞아요. 아, 그러게요. 그게 더 먼저. 그거는 먼저고. 네. 그 다음에 또 고요의 바다로 오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또 와주셔서.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5994님이 윤지님, 제가 윤지님 딸 라니 소울이의 찐팬이라고. 아직 어린데 배려심 있는 라니 모습 볼 때마다 아, 진짜 저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동했다고. 오늘도 잘 갔냐고. 다행히 오늘 네.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다행히 잘 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그 소리 때문에 새벽에 깨서 괜히 이제 등원길에 방해가 될까봐 좀 조사했는데 잘 갔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왜 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 아니, 이제 아침에 깨는 그 기분에 따라서 애들이 이제 준비가 수월하거나 안 수월하거나 하는데 아직은 좀 애기도 있고 하니까 걔는데 그 이영이영 재난문자로 깬 거예요. 놀랬겠다. 그래서 아, 기분이 안 좋으실까 봐 맞아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잘 간. 밑에 4살, 라니는 9살. 아, 네. 세상에. 아, 그럴 수 있죠, 언니. 기분파야. 맞아요. 아침마다 그분들 기분이 다르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 한때입니다. 아, 다 지나가죠. 부럽습니다, 선배님. 전 그 시절이 너무 그리워요. 그래요? 너무 이쁘잖아. 맞아요. 예쁘긴 그렇죠. 예쁜데 힘들기도 하지만. 네. 아, 둘째까지 다 가진 분이시네요. 네. 많이 가졌으면.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7살. 엄청 컸네요. 어머. 원래 남의 애는 빨리 크고 내 애는 안 크고. 왜 그럴까 참 그게. 신기하죠. 정민님이 김선영 배우님 연기 리스펙한다고. 아, 진짜요. 얼마 전에 드라마 1타 스캔들 보는데 장영남 배우님이랑 기싸움하는 대화 장면. 저도 이거 클립으로 엄청 봤거든요. 완전 후덜덜. 워낙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라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같이 듣고 올까. 진짜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왜요? 여기 듣는다고. 무죄 확정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고 무죄하고 위험한 겁니다. 뭐지? 지금 대놓고 나한테 무식하다 그런 거야? 어이, 선정아. 사람 참 무례하다. 아니면은 선정아 좀 사회성이 부족한 거야, 뭐야? 왜 웃어? 왜 웃어요? 아니, 사회생활도 안 하는 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웃겨서요. 이 여자가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아니, 좋은 자리에서 왜 그러세요? 야, 야, 너 나보다 한 살 어리지? 나 반말 깔게. 네가 뭔데 날 무시하니? 나 수아임당이야. 여기 엄마들이 내 편을 들을 것 같니? 네 편을 들을 것 같니? 아, 너무 무서워요. 네. 이 장면이 지금도 SNS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네, 뭐 그 짤이 많이 엄청 봤어요. 봤어요. 네. 세상에. 그렇게 싸움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저 같은 마음인 남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은 날 다시 보고 싶어져. 아, 진짜?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남의 싸움. 왜냐하면 여기에 진짜 상황만 다르지 내 대사에다 딱 대입을 해보면 내가 아까 이 말을 하고 왔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많이
이러고 싶죠 사실은. 맞아, 이러기 쉽지 않죠. 네 편들을 꺼내. 네. 그러니까 평소에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거를 잘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 스트레스 대리만족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사실 부딪힐 일은 많지 않으니까 참고 두 분 그런 스타일이시죠. 좀 참고 살아요. 연예인이기도 하고 네, 좀 참고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제 네. 장영남 씨는 이때 인터뷰를 보니까 심장이 떨릴 정도로 너무 떠셨다고. 근데 진짜 실제로 되게 선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어떠셨어요? 그렇게 떠시는지도 몰랐죠. 너무 또 잘하시니까. 아, 그럼요. 나중에 진짜. 말씀을 하셔서 알았어요. 심장이 나 나오는 줄 알았다고. 진짜. 네. 그리고 우리가 자주 호흡을 맞추질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의외로. 다 딸들이랑 아들들이랑만 맞췄지.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또 익숙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더 그러셨나 봐요.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너무 무섭지만 우리는 대리만족했다. 그게 이렇게 무서워요? 명장면. 난 1도 안 무서워. 그 씬에서 옆에 이제 엄마들 있잖아요. 그분들까지도 정말 그 긴장감을 너무 잘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 굉장히 느낌 아니까. 네. 네. 느낌을 들은 우리 다 알잖아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되게 뭐 되게 또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하시는지. 너무 신기해요. 후팔 이사님이 저 금쪽 상담소 보면서 힐링받는 1인이라고 네. MC 윤지 언니 눈빛이 진심이라 감동한다고 오은영 박사님과 진행하고 계시죠. 워낙 이렇게 사연에 깊이 공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박나래 씨, 정현동 씨가 막 누가 사연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저도 많이 봤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이제 매주 상담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또 위치가 또 하필이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자 고객님 옆자리다 보니까 같은 방향에서 선생님 눈빛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진짜 힐링이죠. 아 근데 워낙 이윤지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샵에서도 너무 칭찬 많이 하시고 샵 친구 그런 느낌이었었어가지고 너무 칭찬 많이 듣고 살면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칭찬 많이 듣고 사시잖아요. 저 별로 안 듣는데 되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오늘 또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욕을 좀 먹는 방향으로 그럴까? 난 너무 힘들어 솔직히. 욕 먹으면 여기서 일을 못 하더라고요. 아유, 참고 살아야죠. 네. 5266님이 아 맞아요 선영님 땡플릭스 퀸메이커에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등장해서 깜짝 놀랐다고 또 불꽃 연기 보여주셨다고. 진짜 저희 남편도 나온 거지만 같이 보면서도 남편이 와 제일 잘하신다고 그러면서 봤어요 진짜. 아이고. 그리고 밥 해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밥 해주고 싶어요. 저분 좀 어떻게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고. 저한테 아유, 이번에 나오시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세상에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너무 팬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이 연기했잖아요 저. 맞아요. 근데 딱 한 번밖에 못 만나긴 했지만 너무 좋았대요. 그 신이 편집되긴 했지만 저랑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저만 보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팬이라서 너무 좋아해요. 그랬는데 네. 뭐 그건 굳이 그 장면에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전체 장면이어서 아쉽네요. 네. 너무 진짜 한 장면 한 장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뭐 알지만 아 퀸메이커를 보고 진짜 딸까지 엄마 진짜 연기 잘한다 했다고. 이거 너무 그러니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게 그게 뭐 때문에 우리 딸은 제 연기하는 걸 안 봐요. 주로 뭐 김다미 씨나 뭐 이렇게 아시죠? 그 유명하신 뭐 아이유 뭐 이런 정말 그런 사랑 이야기 뭐 김태리 씨나 이런 너무 좋아하죠. 청춘물, 그 네네 드라마. 근데 제 부분 나오면 스킵하거든요. 스킵하죠. 엄마 연기를 안 봐요. 그런데 그 퀸메이커를 뭐 때문에 봤지? 그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살인데 그런 말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그때 또 보면 정말 오랜만에 내가 연기를 본 거거든. 보고는 이렇게 보더니 엄마 연기 잘하네. 거의 아 뉘앙스가 너무 재밌네요. 엄마 많이 늘었네. 엄마? 약간 이런 느낌. 연기 잘하는구나. 어머머머. 그러니까 항상 그분들 연기만 보시고 내 연기를 몇 년 동안 안 보셨거든. 한 번만 봐줘. 나 이래요. 내 연기 한 번만 엄마 어떻게인지 한번 봐줘. 너무 웃기다. 아 됐어 됐어 이래. 드림팰리스도 맨날 보니까. 그 이번 영화 드림팰리스도 네. VIP 시사회 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안 왔어. 아우 귀찮다고.
안 본 적. 아 진짜 찐 근데 가족이네요. 근데 그때 그 퀸메이커 보고는 저 기분 되게 좋았어요. 어머, 어머 너무 좋겠다. 그래? 정말 나 그래? 그러니까 오 잘하네. 진짜. 아 진짜 찐이네요. 찐이야. 와 너무 재밌는 반응이네요. 진짜 맞았습니다. 네. 공감이 가요. 저희 딸도 나에게. 그러겠죠. 이구구사님이 드림팰리스 영화 축하 소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김선영 씨가 드림팰리스로 제20회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아. 부조리의 무게를 짊어지고 폭발하는 연기라고 극찬을 받으셨어요. 진짜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뭔지 딱 와닿아요. 정말 프랑스 영화에 뭔가 프랑스 여주인공을 보는 느낌?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만으로도 부족한 그런 영화고 연기였어요. 너무 두 분 다 너무 잘 봤습니다. 어제 스크린으로 보고 왔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좋은 영화고 너무 좋은 연기였어요. 다들 진짜 어떠셨어요? 세상에나 여우주연상을 세상에. 대본에 없는 말씀 하셨어요. 네, 대본에 없습니다. 프랑스 진짜 진심이에요. 네, 어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큰 감동받고 가네요. 아유. 뭐라고요? 질문이 뭐였죠? 여우주연상 받으신 거 소감. 네, 소감이요? 지금 이 얘기가 더 기분 좋아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 새벽까지 보고 오셨다길래 나 너무 감동받았어. 아니 정말 저 사실 영화를 보기는 보는데 사실 재미없으면 이렇게 스킵해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랑 뭐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너무, 여러분. 오늘 개봉날인데 너무 큐님이 되네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는 잘 돼야 돼요. 네. 어머! 진짜 너무 의미 있는 영화예요. 시네타운이 잘 돼야 돼. 정말 와 영화의 순기는 정말 이 영화로 인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뉴스까지 찾아보게 되고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너무 감사해요. 네, 아유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고. 우리 노래 듣고 2부에서 영화 드림팰리스 이야기 더 자세히 한번 벌써? 나눠볼게요. 네. 김선영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 네네. 네, 네. 빛? 빛 나와요? 아니면 행복의 나라로? 뭐예요?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로. 아, 네네네.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행복의 나라로 가야죠. 아, 가야죠, 가야죠, 우리. 아유, 네. 너무 네, 우리 행복해지네. 듣고 행복의 나라로 다 같이 네, 빠져보시죠.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배우 류준열이 사랑하는 배우 박해일이 사랑하는 배우 이성민이 사랑하는 배우 염정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1년째 미분양이라면서요. 이 가격에 이 아파트 어떻게 삽니까? 이분들 이거 다 그런 상황 알고 오신 거라고요. 우리 아파트 똥값된 거 아시죠? 진짜 눈치 없고 진짜 조금의 배려도 없는 거야. 알아 언니 언니가 그래. 진짜 편하게 산다. 난 엄마처럼 안 살아. 그래도 살아줘.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드림팰리스의 배우 김선영, 이윤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윤지가 금쪽같이 아끼고 배우 김선영이 열렬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이런 말을 자꾸 시켜도 되나요? 이게 진심으로 나오셔야 진심입니다. 되는데. 정말 진심.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영화 드림팰리스 예고편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5월 31일 바로 오늘 개봉합니다. 지금 영화관으로 여러분 달려가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이윤지 씨가 네. 영화 드림팰리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두 여자가 이제 나오는데 여자의 남편들이 공교롭게도 이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의 목숨값으로 장만한 아파트 드림팰리스란 제목 자체가 그 아파트 이름이거든요. 네. 그 아파트를 지키려는 각자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약간 소셜 리얼리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개봉이에요. 오늘. 네. 제목인 드림팰리스가 영화 주무대인 아파트 이름이에요. 그렇죠? 감독님께서 네. 근데 실제 아파트 미분양 사건을 보고 영감을 얻으셔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셨다고. 이 영화를 보니까 뉴스를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 서로의 역할을 저희는 좀 바꿔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선영 씨가 윤지 씨가 연기한 수희는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산업재해로 같은 날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회사와 같이 투쟁을 하자고 제가 윤지 씨를 그 대본에 그러니까 영화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종용해서 같이 하다가 제가 먼저 합의를 하고 빠졌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제가 배신자로 시작해요. 영화는 그 전 상황은 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뭔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출발선에서 시작한 인물인데 나중에 어떤 연고로 또 내가 들어간 아파트로 제가 또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한 거지만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뭐 아파트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결국은 너무너무 믿고 따랐고 의지했던 한 언니가 자기 인생을 그렇죠. 파멸시킨 것처럼 느끼게끔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네. 우리 이번엔 윤지 씨가 선영 씨가 연기한 혜정이 어떤 인물인지. 근데 언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수인이랑 혜정 두 인물을 설명하기에 그 상대를 반출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이야기 자체가 관계에서 시작된 그 과거 이야기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있기 때문에 뭔가 언니를 저를 설명하려면 언니가 설명이 맞아요. 되어야 되고 또 언니를 설명하려면 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실제 그 인물 자체에게도 또 지켜야 될 자식들이 있어요. 언니에게는 혜정에게는 또 아들이 있고 저에게는 좀 더 어리지만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남편이 동시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에서 뭔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남은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두 엄마의 모습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혜정 언니가 이제 주체적으로 되게 그걸 끌고 가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혜정이란 인물은 그 고군분투 뭐 소셜 리얼리즘 드라마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정말 그 고군분투하는 그 감정이 보는 내내 관객들한테 정말 가슴에 꽉 이렇게 들어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되게 이제 살기 위함이 가득 차 있는 여자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정말 당연히 해야만 하고 이 몫을 다른 사람한테 전혀 넘기질 않아요. 제가 보기엔 늘 그 혜정에게 주어진 몫을 그때 최선을 다해서 아들에게는 아들 또 수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실제로 움직여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객이 계속 혜정이를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되게 뜨거운 여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연민도 가면서 되게 세속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모습을 담기도 했으면서 굉장히 좀 와, 독특한 캐릭터였습니다. 0635님이 울딸이 단톡에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영화 보자고 하길래 제가 드림팰리스 추천했다고 재밌게 보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홍님도 드림팰리스 오늘 오후 예약했습니다. 같이 봐요 여러분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배우를 캐스팅할 때 이렇게 인물들의 내면의 짐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두 분은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점에 끌렸는지 또 궁금합니다. 많이 또 공감들을 하셨다고 인터뷰를 봤는데요. 일단 그 합의를 보고 나온 여자잖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합의를 보고 난 사람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조명이 있었나? 내가? 그런 인물을 다루는 작품이 뭐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뤘다고 저는 생각했고 인물은 내가 안 하면 이 인물을 내가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영화를 보고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는 시나리오 읽으면 안 할 수 없겠는데 맞아요. 진짜 그런 영화입니다.
2366님이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를 봤던 드림팰리스 개봉 소식 너무 반갑다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와 제가 다 억울해 가슴을 쳤다고 두 분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으셨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진짜 연기하면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두 분 다 노메이크업으로 막 열연을 하시는데 그 얼굴에 핏줄 같은 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부산에서 관객분들 가슴 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저도 어제 쳤어요. 그러셨구나. 다 끝나고도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진짜. 근데 그게 되게 참 신기했던 건 그 연령대가 그 이렇게 우라통 터져 하시는 연령대가 되게 다양한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 되게 젊은 여성분들도 있었고 또 중년 남성분들도 진짜? 있었고 되게 그러니까 아 이 영화가 되게 큰 힘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관객들을 보면서 또 마지막에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4297님이 드림팰리스 포스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윤진님이 아닌 줄 알았다고 완전 색달랐다고 아 그게 죽은 남편의 옷을 입고 나와서 그런 옷을 입고 그랬던 거군요. 그것도 그렇고 그 얼굴도 저도 좀 전 어머 저 사람 저 나 되게 많이 닮았다 약간 이런 반응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러셨다고. 네네. 그 너무 이게 좋아, 이제 너무 좋아, 너무 저희가 좋아. 그 포스터를 이제 따로 찍은 그런 포스터는 아니고 네. 극중 스텝컷. 이제 네. 그 장면 그대로. 컷이어서 아마도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두 분은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임선영 씨는 약간 본 적 없는 머리 스타일로 나오시는데 그것도 너무 되게 아름다우시구나 예쁘시구나 그런 것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평범히 볼 수 있는 우리 가장 누구나 할 법한 맞아요, 머리. 맞아요. 네, 그것이 좋았어요. 무엇일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기장의 네, 머리였어요. 그게 맞아요. 네. 또 너무 색달라서 또 좋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보시면 윤지 씨의 그동안 못 본 연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못 봤던 모습이다. 맞아요. 아, 정말 그거는 이 영화에 뭐라 해야 되지? 잘 되고 때고 떠나서 윤지 씨의 정말 새로운 연 진짜 영화를 보면 그쵸?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새로웠어요. 뭐 늘 잘하셨지만 진짜 네. 더 다른 모습 정말 다른 모습 언니 앞에 서면 그렇게 됩니다. 몰랐던 나의 모습이 당신 앞에서 노래가 있었는데 그 뭐지? 아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호흡을 또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선영 씨는 이은지 배우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감정 저장소가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이런 좋은 영화가 나타났군요. 또 윤지 씨는 그랬어? 내 개인 그 라운드 인터뷰 할 때 왜냐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언니인가? 열 번이면 열 번 다 이렇게 자기 등만 보이는데 그렇게 우는 거야. 아이고. 그게 힘들잖아요. 울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네. 울고 싶지만 눈물이 열 번 어떻게 다 나. 그쵸. 한 번 쏟아내면 안 나죠. 어디가 있나 봐. 그죠. 풍부하시구나. 약 진짜. 먹고 왔나? 거듭 얘기하지만 언니 아스피. 앞에 서면 네 정말 서로. 네, 눈빛을 바라보면 근데 참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위치 그 혜정 연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그 입장이 사실적이잖아요. 너무 진짜 저는 이 언니의 여기 어깨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진짜 제일 많이 느껴져요. 언니가 진짜 그 에너지 숨을 들이시고 내쉬고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소름이 진짜 쫙쫙 끼쳐요. 진짜. 진짜 영화를 보면서 반성하면서 봤어요. 맞아요. 저렇게 사실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진짜. 네, 느끼고 계시구나. 반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보면은 보면 알잖아요. 네, 진짜 신하신 열심히 하시는구나. 진짜 배우들이 보면 알아요. 언니는 몰랐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만 하셔도 되고. 네. 진짜 다 한 장면 한 장면 진짜 같이 하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 여기서 또 노래 듣고 갈게요. 이번엔 이은지 배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래요. 곽진원, 김필, 임도형님이 부른 당신만이 네. 신청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뭔가 저희처럼 뭔가 조화로운 화음이 나오는데요. 이 새 젊은이가 원래도 이 노래 자체도 좋지만 같이 소리를 얹어가지고 폭발할 때 제가 언제나 할 말을 잃거든요. 그 차 안에서 제가 크게 해놓고 들어요. 옆차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론 창문은 올리지만 창문은 올렸지만 아 그러면 저기 저 차가 이 노래를 듣는구나 알 수 있게끔 그만큼 제가 뜨겁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 꼭 네. 들어볼게요. 네, 함께 듣고 싶어서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같이 들어보시죠.
박하선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0606님이 저도 남편도 근로자라 산업재해 공감이 가고요. 최근 제 집은 아니지만 전세 계약해서 너무 공감되는 영화라 생각이 돼서 바로 예매하셨대요. 와. 남편하고 손 꼭 잡고 잘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슈님이 이 분위기대로라면 오늘 하루 종일 토크도 가능하실 것 같다고. 네, 가능합니다. 시네타운 가능한가요? 네. 아, 가능하죠. 네. 아, 가능합니다. SBS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라디오 듣다가 대화하시는 세 분이 너무 재밌어서 보라까지 보러 오셨다고 하네요. 와. 두 분이 또 촬영장에서 만나면 얘기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쉬는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촬영장에서는 사적인 얘기를 거의 나누지 않으셨다고. 근데 촬영 끝나고 나서 보고 싶어서 연락해서 만나셨다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절친한 사이였잖아요. 그 촬영장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는 고사 때, 그지? 첫 리딩 때 한번 보고 맞아요. 그리고 첫 촬영 그때 코로나가 너무 그때 밥도 한번 못 먹고 이제 네. 영화라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되게 그래야 되는 역할인 것 같긴 해요. 친했다가 잠깐 다행히, 틀어졌던 사이니까 네, 역할에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참 신기하죠. 코로나 때문에 정아님이 목격담이 오네요. 제가 선영님 팬이라고 너무 좋다고 했더니 시댁이 영덕인데 시동생이 같은 초등학교 나왔다고 자랑자랑을 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름이 뭔가요? 아 이름 부르세요. 네. 같은 초등학교? 강구초등학교인데 강구초등학교. 와 7940님이 여신 윤지 씨 안녕하세요. 드라마 더킹 엑스트라 갔을 때 봤는데 청순한 외모가 인상적이었다고. 아 진짜요. 그때 아름다우시죠? 젊었을 때 감사합니다. 아유, 똑같으신데요. 0467님이 선영님 올해 대학로에서 극단 나베 공연 에뛰드 봤대요. 나도 봤는데. 감사합니다. 세상에 선영님의 숨결이 느껴졌다고. 만날 수는 없었지만 와 3년 만에 신작을 코로나 끝나고 극단 나베요. 네네. 맞아요. 세상에 배우들 연기 디렉터부터 무대 의상 음악 등 선영 씨가 직접 다 담당을 하셨다고요. 진짜로 여기 의상 음악 이런 거 다. 저 의상의 80%는 제 옷입니다. 진짜. 옷이 많으신가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의상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인물한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제 그 안에서 찾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제가 진짜 이 에뛰드르 극단 나베 처음으로 만난 거거든요. 제가 관객으로서 진짜 나 극장에 약간 들어눕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좋으셨고 너무 찌릿하면서도 막 웃길 땐 또 막 미치게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김선영 배우님의 약간 또 다른 왜냐면 거기에 이제 무대 배우로는 등장은 안 하시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숨결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연출까지 아니 연출은 아니고 연출은 남편이 하고 네, 세자매 감독 이승원 씨 거기가 연출하고 쓰고 근데 제가 극단 대표죠. 네.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죄송해요. 제가 연기 안 하잖아요.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쉽지 않은데. 어차피 배우가 욕먹으면 되니까 못하면. 배우가 욕먹으면 되니까. 만드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같이. 너무 재밌는 작업이에요. 와, 세상에 진짜. 네. 진짜로. 탤런트가 많으신 것 같아요. 탤런트가. 근데 아쉽지만. 끝났어요? 네. 벌써. 아니, 그렇게는 못해.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아니 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안 가시는 윤지야. 언니 나 할 말은 말도 드립 빨리 시네타운은 할 말하면 가라 그런다. 약간 이렇게 긴장해야 돼. 다음에 또 와주세요. 네. 못 가.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진짜 간다고요? 네. 끝인사. 네.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끝인사 하는데. 죄송합니다. 시연님이요 개봉하는 날이 월말이라 스트레스 받은 거 드림팰리스 보면서 풀어야겠다고. 와 네. 감사합니다. 선영님 윤지님 천만 가자 하셨습니다. 아, 네. 천만.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영화 드림팰리스 오늘 개봉했습니다. 지금 영화관에서 여러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아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네, 해주세요. 자 범죄도 시3와 함께 네. 오늘 같이 개봉하는 드림팰리스 네. 보러 가셨다가 그 다음날이라도 꼭 봐주세요. 네. 언니가 그 범죄도 시3의 개봉날을 되게 많이 알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범죄도 시3가 오늘 개봉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 그 옆에, 듣고 있다고. 그 옆에 저희도 같이 감독님. 네, 맛집 옆에 있죠. 맛집 옆에 집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맛집 너무 좋은데. 아, 이 맛집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꼭 좀 봐주세요. 저희 드림팰리스 진짜 한번 들어오시면 정말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뜨겁게 진짜 순삭 시간 순삭 진짜 확실합니다. 두 분이 멱살 잡고 가는 영화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한 장면 한 장면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아, 대본에 없는 얘기예요. 네. 멱살 오늘 프랑스 영화. 네. 아, 감사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드림팰리스의 배우 김선영 씨, 이윤지 씨였습니다. 끝곡으로는 김선영 배우님의 추천곡 백현진의 빛입니다. 꼭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